자, 두 번째 상담 연결해 볼게요.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어떤 고민 해결해 드릴까요? 아, 네, 다름이 아니라 저 네. 아연 1구역 쪽 네. 투자 겸 자녀 승려로 매수해도 될까요? 아연 1구역 쪽에 투자를 고민하고 계시고요. 어떤 네. 건물을 보고 계실까요? 다세대 주택인데요. 다세대 주택이고요. 네, 혹시 네, 예. 정확한 구 주소는 네. 예. 아현동 네. 706-3번지요. 알겠습니다. 저 전화 잘 예. 주셨고요. 투자를 고민하시는 중에 연락 주신 거 굉장히 잘하신 것 같아요. 돌다리도 미리 두들겨보고 건너면 굉장히 좋으니까요.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현 1구역의 다세대 주택 투자 가치 점검해 볼게요. 이사님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아현동에 재개발 좀 보시는 거예요, 그죠? 예. 지금 투자 목적이면서 향후에 자녀들, 예. 증여분으로 자녀 몫으로 지금 사실은 하시려고 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기간은 네. 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죠? 네. 이 아파트가 가치가 많이 올라가면 좋아요. 그죠? 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투자하셔도 좋습니다. 이 아현 1구역이라는 곳이 상당히 매력적인 곳이에요. 지도 보면서 한번 아현 1구역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볼까요? 자, 아현 1, 지금 말씀하신 지번을 보니까 여기예요. 아현 1구역이 상당히 범위가 커요. 향후에 여기가 재개발이죠. 재개발이 되면 한 3천 세대가 좀 넘는 그런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올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 아현 1구역 같은 경우가 지금 시점은 투자를 하셔도 되는 시점이에요. 왜 그러냐면 작년에 여기가 이제 아현동이 원래 해제된 구역이잖아요. 갖고 재추진을 했었는데 작년 하반기에 여기를 다시 추진을 할 것인지 구역 지정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런 부분에 그 주민투표가 있었어요. 그래서 찬성 53%인가 이렇게 받아가지고 여기가 다시 구역 지정을 할 거고요. 그리고 기본 계획을 지금 수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있으면 구역 지정이 될 거예요. 그래서 재개발 구역으로 인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향후에 여기가 재개발이 되어진다면 지금 현재는 마포에서 대장 아파트가 레미안 프로지오잖아요. 근데 이게 좀 중심 이동을 할 거예요. 흔 아파트가 되고 신축 아파트가 되면서 그 여건이 상당히 좋은 여건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죠? 도심 가깝고 여의도 가깝고 용산권 가깝고 서울역이 바로 뒤편에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입지적으로 상당히 입지 깡패라고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아파트이기 때문에 이게 괜찮아요. 그죠? 그리고 재개발을 투자하실 때 있잖아요. 언제가 가장 저렴한 줄 아세요? 부동산 시장이 좋다라고 한다면 지금 사시는 시점이 가장 저렴해요. 왜냐하면 재개발은요, 단계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구역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요. 그 다음에 관리 처분을 받고 또 공사를 시작을 해서 입주를 하게 되죠. 그죠? 이 단계 단계마다 가격이 조금씩 올라가요. 근데 워낙에 이 기간이 10년 정도 이상 이렇게 바라보셔야 돼요. 그죠? 길다 보니까 중간에 이렇게 좀 외부 충격에 의해서 가격이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치만 전반적으로 길게 바라봤을 때는 가격이 상승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마포 지역에 일반 분양가 대비 평균 프리미엄이 거의 한 4억에서 5억대가 돼요. 근데 지금 이 물건 자체도 프리미엄은 들어갔을 거라고 보여져요. 매각 한번 물어봐도 될까요? 이게 한 3억 7, 8천 정도로 3억 나온 걸로 7, 알고 8천 있어요. 정도? 지금 전세는 얼마예요? 전세는 한 1억 정도 얘기하는 것 1억 같은데요. 정도? 그러면 내 투자 금액이 2억 7, 8천 정도예요. 그죠? 그리고 여기 주택 공시 가격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주택 공시 가격은 잘 아, 모르겠고요. 이게 왜, 그냥 왜그 제가 그걸 기존 물어보냐면, 이 주택 공시 가격이 보통 한 빌라라 그러면 150% 전후가 내 감정가액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3억 7, 8천 매매 가격은 하지만, 주택 공시 가격은 한 1억대밖에 안 잡혔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프리미엄이 현재로 계산해 보면 최소한 한 2억 정도의 프리미엄은 들어갔다. 근데 그걸 어디서 만회를 하시는 거냐면요. 조합원 분양가하고 일반 분양가하고 차이가 발생을 해요. 그리고 지금 감정 시점이 지금 현재가 아니고 사업 계획 승인 시점이 가야 감정을 하게 됩니다. 그 정도 시점에서 감정을 하게 되다 보니까 지금보다는 아마 감정가가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커요. 그죠? 그래서 제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좀 복잡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구입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만 2억 7, 8천 정도가
현금을 내가 외부 차입이 아닌 내가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한다면 들어가셔도 네. 좋다라고 봐요. 재개발 투자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장기적인 투자이기 때문에 네. 그 이 부분에 차입금을 가지고 하신다거나 이렇게 해서 내 마음이 쪼들리게 되면요. 중간에 파실 네. 수도 있어요. 네. 그렇지만 좀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투자를 하신다면요. 결국은 네. 웃을 수 있는 게 재개발 투자 같습니다. 지금도 아. 앞서 뭐 그 도입 부분에 말씀드렸는데 재건축 네. 아파트가 뭐 신고가를 갱신한다 말씀드리잖아요. 이런 게 흔 아파트가 새 아파트로 바뀌기 때문에 미래 가치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재개발도 네. 마찬가지잖아요. 흔 집이 네. 새 집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또 무리하지 않는 투자라면 투자하시는데 찬성이다. 이렇게 답변 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대표님. 네. 네. 근데 대표님 잠깐만 혹시 시간 여유 되시면 하나 더 물어봐도 될까요? 아, 지금 오늘은 방송 시간이 너무 지금 타이트해가지고 혹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요 다음에 네. 저희 사무실로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제가 네, 답변 드릴게요. 예, 예.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포구 아현동의 재개발 지역 투자 고민이셨는데요. 이사님께서는 긍정적인 시그널 보내주셨습니다. 개발 진행 상황이라든지 입지적인 조건도 좋은 지역이었고요. 다만 장기적인 투자라는 점 꼭 염두에 두시고 신중하게 접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추가적인 질문이 많으셨던 것 같은데요. 저희 방송 끝난 이후에도 계속 상담 전화 연락 주시면 또 친절하게 도움드리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연락 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문의 주셨던 부동산입니다. 세부적으로 조금 더 점수로 평가해 보도록 할게요. 마포구 아현 1구역 다세대주택 점수 확인합니다. 네, 입지 점수 4점, 호재 점수 4점, 가격 점수 3점입니다. 이사님 이렇게 점수 주신 이유는요? 네, 재개발 투자입니다. 재개발 투자에서 그리고 재개발 투자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개발 호재가 있기 때문에 개발 점수 당연히 높고요. 그리고 입지 자체가 굉장히 좋은 입지예요. 그래서 입지 점수 상당히 높은 점수를 드렸습니다. 다만 이제 가격 점수에 조금 낮은 이유가 뭐냐면 앞서 설명드렸지만 프리미엄이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점수를 드리게 됐습니다.